love the chase and the hunt and I set the pace when I'm running. I always take what I want. 네, 반갑습니다. 도도TV입니다. 구독자님들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하다라는 불금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다시 낮의 더위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곳에 따라 국지성 소나기가 올 수 있다고 하니 안전 운행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현재 물류 대란으로 곳곳에서 한숨이 늘어나고 있죠. 거기다 차 부품 납품과 신차 출고 후 고객에게 전달해야 하는 카 캐리어 역시 멈춤 상태가 되어 국내 완성업체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현대차 울산 공장은 현재 생산 라인이 돌다서다를 반복하며 생산량 캐파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현대차의 울산 공장은 팰리세이드, 아이오닉 5, GV80 등의 주력 차종이 생산되는 곳이기도 하며 국내 최대 생산 규모를 가진 곳으로 현대의 17개 차종이 하루 6,000대가량이 생산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피해를 보는 차종은 아무래도 얼마 전 출시한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아닐까 싶은데요. 신차 출시가 얼마 되지 않아 대기 수요 역시 폭발적으로 많은 상황에 반도체 부품 수급 문제도 악재인데 물류 대란까지 겹치면서 현대차 내부적으로도 비상대책 마련에 초비상이 걸렸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현대차 6월 예상 납기표에 나왔던 더 뉴 팰리세이드의 6개월 대기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문제는 출고 대기기간도 문제지만 신차로 완성된 차들이 차고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쌓여만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기아차가 긴급하게 내린 대책으로 번호판 없는 완성차를 직접 운송하는 로드 탁송을 실행한다고 알려졌는데요. 현대기아차는 완성차를 운송하는 카캐리어 멈춤이 길어질 것을 대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차가 번호판 없이 직접 목적지까지 운송되어야 하는 것인데 일단 임시 운행 허가증을 발급받아 직접 운전에 옮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아무래도 신차가 직접 운송에 운송되다 보니 키로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는 긴급하게 더 뉴 팰리세이드 모델에 로드 탁송 관련 보증 연장 혜택까지 제공하기 위해 고객 확인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금번 구입하시는 차량은 화물 연대 파업 이슈로 울산 공장에서 지역 출고 센터까지 로드 탁송 차량 이동을 하게 되어 당사에서 아래와 같이 주행거리 보증 연장 혜택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안내 내용은 로드 탁송 고객 대상 제조사 무상 보증 기간에 주행거리 2,000km 연장 혜택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체 및 일반 부품 변경 전은 3년 6만 km였던 것으로 이번 연장 혜택으로 3년 6만 2,000km로 늘어났죠. 엔진 및 동력 전달 부품 변경 전은 5년 10만 km에서 변경 후 5년 10만 2,000km로 연장된 내용입니다. 보증기간은 신차 판매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 또는 주행거리 총 먼저 도래 시 보증기간 만료로 간주하며 차량 출고 시 적산거리계가 90km 미만은 정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말하는 적산거리계는 차량이 만들어진 때부터 도로를 주행한 총 거리를 km 단위로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 이전에는 카캐리어를 통해 지역 출고센터까지 이동하다 보니 적산거리계가 정말 가까운 곳은 10km 미만이었고 멀어야 40에서 50km 정도가 평균이다 보니 현대기아차는 이미 기 차량 매뉴얼에서도 차량 출고 시 적산거리계가 90km 미만이면 정상이라고 표기해왔던 것입니다. 주행거리 2,000km 연장 혜택을 제공한다는 뜻은 더 뉴 팰리세이드에 로드 탁송을 하는 차량은 적산거리계가 90km 이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뜻이겠죠. 이런 점을 감안한 현대차의 로드 탁송 관련 고객 확인서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 로드 탁송 고객 확인서는 더 뉴 팰리세이드에 계약한 전 고객은 아닌 듯합니다. 이건 역시 가능한 지역에서 직원이 직접 차량을 인도해 주는 것으로 가능하지 않은 지역은 이마저도 어려워 생산 완료는 되었지만 차고지에서 나오지 못하는 우픈 상황에 출고대기 무한루프에 빠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소비자들 중 일부는 개인 탁송으로도 차량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마저도 쉽지는 않다고 하네요. 특히 고객 입장에서는 무상 보증기간의 주행거리 연장 혜택도 혜택이지만 차량이 로드 탁송하면서 늘어나는 주행거리의 찝찝함과 도로 사정에 따른 신차의 영향을 걱정 안 할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 출고장에 직접 가서 출고하려는 계약자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문제는 로드 탁송에 동원되는 운송 주체가 직원들이 되다 보니 노조에서는 이 같은 사태가 장기화될 때는 이마저도 거부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어 현대기아차로서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수 없을 것 같네요. 물론 현재까지는 노조 측에서 차량의 출고가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라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기에 당장은 걱정할 문제는 아닌 듯합니다. 하지만 장기화된다면 문제는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 무상보증 주행거리 연장 혜택은 보증기간 내 차량의 매매, 증여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기간의 보장은 승계되며 상기 부품의 기타 부품은 연장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도체 부품 수급 문제로 가뜩이나 출고 대기 기간이 엄청나게 밀려있는 상황에 자동차 완성업체나 소비자들의 속타는 마음이 장기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시점이네요. 오늘은 물류 대란의 악재 속에 긴급하게 현대에서 결정한 더 뉴 팰리세이드 무상보증 주행 가능 거리 연장 소식에 대해 전달해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두두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Chips and calling, I'll bet on myself, you keep stalling. I hear destiny and it's calling. I'll keep my head up high through the downs and lows, and we're all going life. Still nobody knows, but I'ma choose what's right and take what comes and goes. And ain't no one in life holding me back no more.